한번 못 먹었어요. 조금 이따 이제 식사할 거니까 우리 감독님도 같이 식사하세요. 잘 나가는 그런 남자 엄마예요. 나도 그런 남자한테 잘 사귀고 싶어. 집 나가가지고 예. 자가용 에프스 탄 남자, 군부치 막 걸친 남자, 그런 남자 없나요? 치즈도 좋아요, 메인도 좋아요, 누구라도 좋아요. 밤이면 밤마다 외로워가지고 짝 찾아다니는 외로운 남자 우리 예, 털보 사장님 나 괜찮아요? 50견이라 들었어? 아 그렇죠? 설마 나를 이 얼굴을 보고 나한테 반해가지고 손을 들 리가 없지. 인상을 봐봐. 나 같은 여자를 좋아하겠나? 좋아하겠어 좋아하겠어. 아유, 그래도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 만드는데 겁나게 힘들었어요. 나는 예. 음식을 먹잖아. 예. 호텔 둘러 나온 건 다 먹어. 아 그래요? 아 그냥 골라 먹는 게 아니라 다 먹어요? 나는 골라서 먹어요. 가려가면서 먹고 상한 음식 안 먹고 유통기한 지난 거 안 먹어. 어머 어떡해. 다 되네. 예. 꼬라지가 이래도 내가 대학교 출신이야. 왜 그래? 오빠 특히 조심해. 내가 어디 대학을 났냐? 디리대 나왔어. 디리대. 주물럭가. 걸리면 뒤져. 예. 누가 그러더라고. 너는 가만히 있어. 내가 다 해줄게. 예, 그러는데 그 말에 홀라당 자빠진 오빠는 별 볼 일 없어. 내가 옛날에 행사를 하면서요. 이제 멘트로 그랬어. 나를 막 쳐다보고 에코스가 진짜 딱 쓴 거예요. 행사를 했는데 한 15분을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. 차 안에서 문을 열고. 그래서 내가 딱 가서 오빠 어떻게 내가 괜찮아? 마음에 들어? 어째 직구석당 가고 나를 15분 동안 내 나쁜 대기를 보는 거야. 그랬더니 마음에 든대. 그때 당시 그러면은 저 모텔 가서 싹 씻고 물 싹 빼고 엎어져서 기다리고 있어. 내가 밤 12시에 이거 끝나면 갈게. 그랬더니 진짜로 장비 다 접고 집에 갔는데 전화 왔어. 왜 안 오냐고. 그래서 내가 사장님 죄송합니다. 각설이가 하는 건 시작되기 없는 얘기니까요. 우측 귀로 듣다가 왼쪽 귀로 내보내세요.
아니 그랬더니 진짜냐고서 진짜 그 자기는 그렇게 들었대는 거지. 엿장사 하는 말은 다 품방 하는 말은요 별로 영양가가 없어요. 내가 그 손님이 나한테 전화 왔어. 그렇죠. 그래서 내가 한번 거래해드리려고 오른쪽 귀로 듣고 바른쪽 귀로 흘르라랬다. 예. 자기 바른쪽 귀를 막았대 수술해서. 아 그래요? 그래서 안 나가가지고. 안 나가는 거예요? 그럼 그거 새겨져 있는 거네. 그래서 내가 우리 첫 번째 서방한테 소주 두 병에 예, 안하고에 막걸리 먹고 자빠졌는데 안하고를 먹으니 안하고는 못 베기고 하고 보니까 뭐가 그리 좋았는지 찰싹 붙어가지고 다 세 번 배꼽 맞췄는데 우리 새끼가 태어났어. 큰 새끼가. 그래서 우리 큰애가 장가 갔어요. 진짜로. 예, 나는 내가 멘트하는 거는 70%는 뻥이 아니야. 그래서 내가 어쩌다 저쩌다 어 인연이 아닌지 전연이 아닌지 몰라도 몸 한번 준 게 웬수더라. 그 시기를 한번 잘못 벗어 신세 조진연이 촐랭이야. 그래서 내가 몸 한번 준 것이 웬수더라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. 정 하나 준 거를 내가 바꿨어요. 예, 그래서 몸 한번 준 것이로 제가 바꿔서 부르니까는 이해해 주시고. 오빠 어쩌면 그 자세가 그렇게 1번 자세냐 쫙 벌려가지고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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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? 소리를 들을 줄 알았더니 웬 엿장사 사모님이 돼가지고 지금 전국에 연맥이로 다니고 있습니다. 기다려라 언니야 내가 연맥여줄게. 미국에는 비약을 하 나는 연먹으라. 여성용으로 드릴게요. 여성용. 가슴이 답답해 잠을 열고 새벽 시간이 왜순지 불꽃이만 했더니 이 밤도 다가고 새벽 달기울에 내 얼굴이 들리라 입술 깨물어 애꿎은 가슴 그날 밤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일수만 안 찍었으면 내가 요 모양 요꼴 됐겠어. 33평짜리 아파트에서 내가 소뚜껑 운전만 해가면서 따끈한 밥상 차려놓고 기다릴 것인지. 재미없어요? 나는 내 소원이 있다면 서방 딱 일하고 들어왔을 때 된장찌개에다가 갈치 딱 튀겨서 밥상 차려주는 게 내 꿈이야. 밥상을 차려주고 싶어도 서방이 없어요.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와. 썩을 놈이. 예. 전화도 왔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예. 어쨌든 내 바람은 그건데요.
여기서라도 어떻게 하나 건지면은 예, 내가 밥상 차려보려고. 예. 자, 진짜 시간이 딱 6시 반인데 우리 감독님들 배 안 고프세요? 배고파요. 고프죠? 일단 저기 가서 식사하시게끔 지금 이제 고기 굽고 있으니까 식사하시고. 우리 언니들은 어디서 왔슈? 우리요, 수원이요. 엄마, 나도 아까 수원 살았었는데. 엄마, 아까 아니, 나 우리 진짜 아들이 수원고등학교 나왔거든. 뭐요? 그 100주년 뭐 해가지고 네, 옛날에 막 그 장윤정이 3,500만원 받고 와가지고 노래 딱 다섯 곡 하고 가더라고. 맞아요. 많이 부른 게? 예, 자가용 걸어놓고 TV 걸어놓고 경품을 했는데 딱 3,500만원 딱 받더니 노래 딱 세고 가더니 갈라 그러니까 앵콜 하니까 두 곡 딱 더 부르고 가더라고. 걔네는 잘 나가니까 그 지랄이고 우리는 아무리 불러 돈 안 나와. 3만 5천원도 못 벌어. 아, 집에 아저씨가 옆에 안 들어오고 있어? 어떻게 내가 조용한 노래 한 곡 하면 안 될까요? 아, 좋아요. 아니, 아무거나 해놓는데 갈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. 아, 나 궁금해서래. 예. 네. 집에 아저씨가 여태 집 나가서 안 들어오냐고. 15년째. 아유, GPS 하나 사주지. 아유. 첫 번째 서방은 나간 지가 30년 됐고 두 번째는 17년 됐고 세 번째는 15년 됐고 그 나머지는 그냥 볼 것도 없어. 3개월 만에 다 나가버렸어. 이거 유튜브 보면 찾아올 거야. 자막 처리 꼭 해주세요. 그 썩을 놈이 나한테 비수 쥐고 가가지고 빚쟁이가 나 잡으러 올까봐 내가 그래서 사진을 안 찍는다 그러잖아. 빚쟁이가 나한테 에? 돈 받으러 올까봐 내가 항상 감독님들한테 그러잖아. 제발 내 얼굴 좀 자막 처리 좀 해달라고. 빚쟁이들 여기 못 오게. 여기까지 쳐들어오면 나 이제 갈 데가 없어. 코로나 때문에. 여기서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언니 가다가 우리 빚쟁이가 나 물어보면 촐랭이 모른다 그래. 알았어, 알았어. 저 부산에서 일하더라 그래. 부산에서. 여기. 여기는 절대 얘기하면 안 돼. 있다고 그랬게. 예,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. 갈무리 하나 주세요. 조용하게. 디스코 빼고요.
KBS 방송국, MBC 방송국, TVN에 나가가지고 내가 예, 잘 나가는 가수들하고 맞짱대지. 그래요. 예. 내가 학교 다닐 때 콩나물 대가리 좀 많이 좀 알아둘 걸. 나는 진짜요. 학교 다닐 때 현모양처가 꿈이었어요, 진짜로. 아직도 못 하고 있네. 언니, 나 그래도 있잖아. 된장 담지, 고추장 담지, 젓갈 담지. 내가 제사 다 모셨지. 현모양처. 예. 내 나이에 누가 고추장 된장 담아 먹냐. 그렇죠. 예. 다 담았어요, 저 스물 몇 살 때부터. 예. 그래가지고 근데 팔자가 좀 좋아야 되는데 저 어디 갔어 저 향단이 지지배 때문에 내가 이거 한 거야. 저 향단이 내가 이제 친구니까 지지배라고 할게요. 우리 깨부쟁이 친구예요. 진짜 한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 다 알고 시집갈 때 애 임신해가지고 같이 다 다니고 이랬던 친구인데 저것이 각설이 하면 돈 많이 번다고 막말로 잘 있는 나를 끌고 나온 거야. 그리고 남정네 하나 소개해 주신다고. 전국 다니면 남정네가 많대요. 떨어진 게. 길거리 떨어져 돌아다니는 게.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내 팔자를 바꿔볼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별 변화가 없어요. 아니 그 소리는 남단항에서도 똑같이 해더니만 여기 와서 지금도 못 만났어 감독님. 못 만났어? 어. 그래서 또 해는 거야? 그렇지. 어떻게 하나 건질까 싶어서. 1년 전에 한 소리를 또 해네. 하나를 건져야 되는데 못 건지잖아. 어떻게 저 있잖아요. 이거 올려보세요 유튜브에. 키 커다고 여기 멋진 사람 23년 전 내 거 될 뻔했는데 저쪽에 있는 언니가 초록년인가 가로챘어. 깔고 뭉겨. 그래서 형님이야 저기가. 깔고 뭉. 나보다 벌써 일찍 자빠져가지고 내가 먼저 자빠졌으면 내가 어려도 형님 되는데 저 언니가 먼저 자빠지는 바람에 야, 형님이야 저기가. 자가용 갈 때 됐어. 가를 거예요? 그 자가용이나 이 자가용이나 뭐 더 찐개찐인데 뭐 어차피 중고차는 똑같은 걸 뭐 새 차로 바꿀 것도 아니고. 앉으세요. 뒤에 언니들 이제 오신 것 같은데, 예, 날씨도 서늘하니 좋구만, 이제. 예, 돈 안 받을게, 앉아, 언니. 노래는 앉아요. 정식이래. 그러면, 예, 노래 한 곡 뭐 준비된 거 좀 넣어주세요. 절에서 내가 보약 같은 친구래. 우리 향단이하고 뒤질 때까지 같이 가시겠어요, 우리. 자,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. 자신
친구야. 같이 가세 고향 같은 친구야. 아이고 우리 언니가 앉으셨네. 파션이 딱 무대 의상이야 보니까. 그러고 지금